안녕하세요. 브루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. 바로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무료라는 이벤트를 지키려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. 이번에 타란툴라가 1000마리 넘게 부활을 했는데 다행히도 유정란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곤충화문의 선착순으로 100명을 드릴 거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을 저한테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분들 중 한해서만 드릴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어떻게 탈피를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보러 가시죠. 엄청 많죠? 이 친구들이 그런데 알부터 어떻게 타란툴라까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간단한 사진으로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사진은요, 바로 알입니다. 예, 타란툴라가 알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안에 알을 둡니다. 그리고 알을 어미가 모성애 있게 알집을 굴리면서 관리를 해주고요. 그러면 알이 다음 사진으로 예, 림프가 되는데요. 이 림프는 걸어다닐 수 없고요. 다리가 10개가 생기는데 되게 꽃게랑 같이 생겼어요. 네.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더 탈피를 하면 다음 사진인 스파이더링이 되는데요. 이때는 걸어 다닐 수 있고 거미줄을 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. 하지만 사냥을 안 해도 몸에 있는 영양분으로 탈피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. 몸으로 한 번 더 탈피를 하게 되면 유체가 됩니다. 유체가 되면 이제 자기가 버러우성이면 땅에 땅굴을 파고요. 나무위성이면 나무 위에 있고요. 뭐 배위성이면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. 제가 요번에 드리는 애들은 배위성입니다. 그래서 땅 위에서 지낼 거고요. 이 친구들은 세계에서 탑5 정도에 들어가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서 잘 기르시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요. 여러분들이 알고 키우셔야 됩니다. 곤충화문이에 오셔서 저한테 인증을 해주세요. 그러면 한 마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녕.